HSMC, 칭화유니 등 중국 반도체 기업이 줄줄이 파산과 구조 조정을 겪는 가운데 중국에서 삼성전자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반도체 기업이 문을 닫아 중국 IT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28일 중국 전국 기업 도산 및 회생 사례 정보망에 따르면 AMS가 최근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. 이 회사는 앞서 130억 위안을 투자해 12인치 팹을 짓고 연간 10만 개의 상변화 메모리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중국 언론 IT 지자에 따르면 장쑤성 화이안시 화이인구 법원은 지난 7월 AMS의 파산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했습니다. 이 회사의 ASML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공개 경매도 진행됐습니다. AMS가 구매한 중고 ASML 리소그래피 장비 가격은 2,868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법원의 타오바오 사법 경매 네트워크 플랫폼에 따르면 이 ASML 리소그래피 장비에 대한 잠재적 구매자가 없어 경매는 취소됐습니다. 이 회사는 총 54대의 메인 장비와 290대의 보조 장비를 구입했으며 총 가격이 14억 9천만 위안에 달합니다. 자료에 따르면 AMS는 2016년 10월 총 13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화이안 첨단 기술 산업 개발구에 입주했습니다. 베이징 AMT와 화이안 위안싱 인베스트먼트의 합작사인 이 회사는 최신 PCM 기술이 탑재된 스토리지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했습니다. 회사는 2018년 3월 22일 첫 장비를 반입하고 생산 장비 조율 단계에 진입한 이후 이듬해 8월 처음으로 상변화 메모리를 출시했습니다. 2021년엔 장수 공장에서 대량 생산에 돌입, 중국산 스토리지에 힘을 싣는 듯 했죠.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완료되면 연간 12인치 PCM 10만 개를 생산하고 연간 45억 위안 매출에 도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. 이 회사는 당시 자사가 인텔의 옵테인 칩과 동일한 기술 노선으로서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에 이어 메모리 기술과 독립적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세 번째 기업이라고 자부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까지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서 재정적으로 부실했던 AMS가 결국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중국 언론 지웨이왕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0년부터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. 장비 대금과 펩 프로젝트 대금, 직원 임금 체불 등으로 총 145건의 법정 소송에 휘말렸죠.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중고 장비와 공장 건물을 경매에 붙여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제한적인 만큼 손실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압박을 받으면서도 반도체 굴기 꿈을 놓지 않고 있는 중국으로선 계속된 반도체 기업의 사업 철수가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. 지난 5월에는 중국의 선두 스마트폰 기업 오포가 100% 출자 자회사인 적후의 사업을 접었습니다. 적후는 반도체 설계 기업으로 그간 마리아나 X, 마리아나 Y 등 모바일 칩을 개발해왔습니다. 오포 측은 글로벌 경기와 스마트폰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철수를 선언했습니다. 지난 9일에도 중국 기업 싱지메이주가 반도체 자체 설계 사업 철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. 싱지메이주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위한 반도체 개발이 기대됐던 유망한 회사인데요.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칩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.